지방간, 고지혈증, 그리고 혈압, 당뇨,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다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비만도를 측정할 때 BMI라는 걸 쓰는 경우가 있어요. BMI는 키 몸무게로 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요, 키 몸무게만 보면은 BMI로 구하면 비만이 아니라고 나오는 분들이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 체지방률이 30%가 넘어가는 분들이 상당히 많단 말이에요. 내장 비만도 많고, 그래서 나온 것들이 BMI보다는 체지방률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나온 것도 이제 마른 비만에 대한 얘기예요. 저는 마른 비만을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현대인들이 마른 비만이 너무너무 많아져요. 왜냐하면 정제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죠. 단백질 적게 드시죠. 운동 못하죠. 이러니까 근육이 자꾸 줄고 지방만 많아지는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특히 젊은 여성들, 중장년 여성들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마른 비만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렇게 지방이 내장 비만이 쌓여 있는데 이 내장 비만이 각종 심혈관계 문제를 일으키고 비만으로 인한 대사장애를 일으킨다는 게 문제고요. 또 하나는 외모로 봐서는 큰 문제가 없다 보니까 경각심을 못 가져요. 그래서 내가 뭐 비만이야,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도 뭐가 살이 쪘어 라고 생각하는데 집에 가서 혼자만 알죠. 배가 볼록 나와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팔다리는 가늘고 배가 볼록 나와 있는 이런 마른 비만들은요, 정말 향후에 젊을 때는 잘 몰라요. 아직도 이제 근력이 있고 활력이 있으니까. 근데 중년이 넘어가면요, 정말 허약체질, 골다공증, 근감소증으로 갈 수 있는 아주 나쁜 비만의 형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복부 비만은요, 우리 몸에서 정말 1차적으로 빼야 될 이제 비만의 형태죠. 복부의 내장 비만을 빼려면요, 첫 번째로 정제 탄수화물과 이별을 하셔야 됩니다. 정제된 탄수화물은요, 복부 비만을 일으키는 가장 주된 원인이에요. 우리 인류는요, 원시시대부터 살아오면서 우리가 음식을 먹고 탄수화물이 남으면요, 겨우 깊숙한 곳에다가 지방으로 저장을 했어요. 그게 바로 뱃속에 저장된 내장 비만이에요. 그게 결국은 복부 비만이 되는 것이죠. 복부 비만은 결국은 이 내장을 타고 다니면서, 내장 속에 혈관으로 들어가 타고 다니면서 온갖 나쁜 문제를 일으킵니다. 지방간, 고지혈증, 그리고 혈압, 당뇨, 각종 심혈관계 질환을 다 일으켜요. 그렇기 때문에 내장 비만을 줄이셔야 되고, 그 1번은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이고 통곡류를 적절히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간헐적 단식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간헐적 단식을 적절히 잘 하신다면요, 내장 지방이 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12:12 간헐적 단식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그러면 12시간 우리가 굶는 동안에 내장 비만이 이제 천천히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2시간 단식에 성공하셨다면 13시간, 14시간 조금씩 늘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헐적 단식은 내장 비만을 타파하는 데 상당히 중요한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요, 규칙적인 식사예요. 우리 몸에서, 우리 췌장은요, 음식이 들어오면 인슐린을 내뿜고, 또 음식이 안 들어올 때는 가만히 혈당과 같이 가만히 쉬어요. 그래서 혈당도 잔잔해지고 췌장도 잔잔해지고 이렇게 쉬거든요. 그런데 아무 때나 먹잖아요. 그러면 아무 때나 나와서 일을 해요. 그래서 혈당도 엉망이 되고 췌장도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내장 비만을 피하는 데는 같은 시간에 먹고 같은 시간에 쉬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규칙적인 식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적절한 운동이에요.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은요, 모두 내장 지방을 태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이 충분하신 분들은요, 공복 운동도 좋아요. 공복에 운동을 하시면요, 내장 지방을 더 많이 태운다는 연구도 있어요. 단, 근육이 부족하신 분들, 마른 비만 환자들은 공복에 운동하시는 건 별로 추천하진 않습니다. 자, 걷기와 달리기에 대한 얘기는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하고 좀 비슷한데요. 만약에 내가 달리기를 잘 하시는 분이라면 달리기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달리기가 힘든 사람이고 걷기만 가능한 사람이라면 걷는 거 하시면 되는데, 여러 연구에서 걷는 운동이 뛰는 운동보다는 더 많이 체지방을 태웠다라는 연구들이 있어요. 이것은 왜 그러냐면 우리가 뛰게 되면요, 여러 가지 이점이 많죠. 심혈관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가 퍼포먼스를 높이고 골관절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 걸으면요, 걷기 나름에도 또 장점이 있죠. 그래서 내가 시간이 없고 달리기를 잘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조깅 하시면 돼요. 충분히 조깅 하실 거 추천드리는데, 내가 시간이 충분하고 걷기 운동에 최적화된 사람이다 그러면 걷기 운동 상당히 좋습니다. 걷기 운동은요, 뛰기보다는 더 많이 체지방을 태운다고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그래서 걷기가 가능하신 분들은 30분 내지 1시간 정도 꾸준히 운동하시면 되는데, 꼭 나는 걷기를 해야 된다, 꼭 나는 달리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최근에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라는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HIIT라고 하는데요, 얘는 뭐냐면 우리 헬스클럽 가시면은 옆에서 어떤 사람이 운동을 하는데 천천히 러닝머신에서 걷다가 또 좀 있다가 막 뛰다가 또 좀 있으면 또 천천히 걷다, 이런 거를 반복하시는 분 계시죠. 이게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 HIIT예요. 얘는 뭐냐면요, 우리가 1시간 운동한 걸요, 5분 내지 10분 정도만 운동을 해도 거의 같은 효과를 볼 수 있다. 심혈관계의 건강, 그리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거야라고 밝혀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운동들이 뭐 타바타라든지 이런 운동들이에요. 그래서 고강도 운동을 잠깐 하고요. 또 불완전한 휴식을 취하는 거예요. 완전히 쉬면 안 돼요. 그래서 만약에 10 정도로 막 뛰다가 4, 5 정도로 러닝머신에서 천천히 걷다가 요거를 갖다가 30초, 30초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이클을 10사이클 정도 한다. 그러면은 뭐 몇 분 안 되겠죠? 이렇게 하시고 이제 끝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애프터 번 효과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운동을 한 다음에 쉬어도 그 뒤에도 계속적으로 지방을 태운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 또 우리가 간헐적 단식처럼 우리가 현대인이 먹는 것과 단식하는 시간을 나누듯이 운동하는 시간을 단시간에도 효과를,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HIIT 고강도 인터벌 트레이닝이고요. 걷기라든지 조깅, 계단 오르기, 고정식 자전거 타기 어디에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현대인들에게 정말 추천드리는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운동과 식이는요, 결국 식사가 먹는 것이 7에서 8, 그리고 운동이 2에서 3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저는 운동도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무시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동은요, 운동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하죠. 우리가 근육을 발달시키고 심혈관계에도 큰 도움을 주고요. 그런데 운동을 하고 나면 여러분들 기분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가 다이어트를 계속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는 저는 운동에서 나온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운동도 2, 3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저는 꾸준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잘못된 습관들이 너무나 많아요. 아무 때나 먹고 아무 때나 자는 습관, 그리고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습관들, 운동 안 하고 가만히 누워있고 의자병이라 그러죠. 의자만 보면 앉아서 쉬고 싶고, 이런 것들이 우리 현대인들을 너무나 비만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거기에 최고로 나쁜 것은 결국 스마트폰이에요. 스마트폰을 보면서 우리는 아무거나 시켜 먹고요. 그리고 밤에도 재밌는 것 보다가 잠도 못 자고 수면도 방해를 해서 성장 호르몬도 잘 못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대의 이런 잘못된 사회를 살아가면서도 적극적으로 다이어트를 할 수 있는 몸과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열심히, 더 열심히, 이런 나빠진 환경에도 더 열심히 노력하고, 자기에게 맞는 운동은 무엇인지, 자기에게 맞는 식사 습관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자기를 잘 알아야 되는 게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나는 과연 아침형 인간인가 저녁형 인간인가, 나는 과연 고소한 맛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단맛을 좋아하는 사람인가, 나는 운동을 할 때 걷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인가 잘 아셔서 이것들을 전문가들과 잘 상담을 해서 자기에게 맞는 다이어트 습관을 만드는 것이 최고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현대인의 다이어트는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주제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대인들은 물질적인 풍요와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비만과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어요. 따라서 우리들의 다이어트는요,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유행 다이어트에 휩쓸리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에 맞는 건강한 다이어트를 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이 내용은요, 최근 발간된 제 책 토탈 리셋에 더 자세하고 쉽게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제 새로운 책에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건강한 다이어트로 항상 건강하고 날씬한 몸을 유지하시길 바라겠습니다.